네, 이번 시간에는 애저 구독 서비스와 리소스 그룹 관리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계정을 우리가 만들고 그 계정의 밑에다가 계정 안에다가 우리 구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구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구독에는 우리가 카드를 등록을 했죠. 그래서 결제를 하는 어떤 단위라고도 좀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이제 이 구독 밑에다가 리소스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이게 이제 애저에서 관리 가지고 있는 어떤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관리 그룹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관리 그룹. 그리고 그 밑에는 구독, 예, 구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는 리소스 그룹이라는 게 있고, 예, 맨 마지막에 리소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게 이제 서브스크립션스, 구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구독 위에는 사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이거 한 단계 더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매니지먼트 그룹이다. 관리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리 그룹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구독을 여러 가지로 모아서, 이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걸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뭐 거버넌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세팅을 하기 쉽도록, 전체적인 구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들면은 더 있는 어떤 어드밴스한 기능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환경에서 이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하위에 이제 구독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하위에 뭔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소스 그룹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기반 리소스를 구성하여 워크로드와 관련된 비용을 보호하고 관리 및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 그룹 계층을 구조를 정의하고 명명 규칙을 고려에 따르고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고 있고요. 네, 관리 수준 및 계층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관리 그룹, 구독, 리소스 그룹, 리소스 네 가지 수준의 관리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가상 머신을 빌려준다든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빌려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리소스들을 이 밑에 있는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리소스는 사실 아무 데나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독 밑에 리소스 그룹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그 하위에다가 이 자원을 배치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배치를 못해요. 네. 당연히 이게 없다는 얘기는 구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지출할지 결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생성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드밴스한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더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관리 그룹에 대한 설명이 있죠. 네, 여러 구독에 대한 액세스, 정책 및 규정 준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구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각각의 어떤 조직들이 네, 이 팀들마다 또는 부서마다 각각의 어떤 구독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시스템을 맞추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중앙 집중화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니지드 그룹이라는 그런 관리 그룹이라는 것으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관리 그룹에 속하는 모든 구독은 관리 그룹에 적용되는 조건을 자동으로 상속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다. 관리하기 쉬워진다. 여러 구독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하위에 이제 구독이 들어가는 거죠. 관리 그룹 하위에 구독이 들어가고요. 사용자 계정을 만든 리소스와 논리적으로 연결을 한다. 예, 각 구독에는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양에 대한 제한량 또는 할당량이 있다. 조직은 구독을 사용해서 사용자, 팀 또는 프로젝트에서 만든 비용 및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팀이나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런 구독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구독 아래로 이제 리소스를 배치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리소스 양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소스 그룹이라는 게그 밑으로 들어오고요. 구독 밑에는 리소스 그룹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웹앱,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 계정과 같은 이런 이게 리소스예요. 이 리소스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논리적인 컨테이너다. 그래서 이 어떤 앞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 이 관리 리소스 그룹이라는 거 밑으로 가상 머신을 배치한다든가 네트워크를 배치한다든가 뭐 테이블을 둔다든가
SQL 같은 것들, 데이터베이스 준다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컨테이너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소스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런 것들, 실제 이런 것들이 리소스 그룹 밑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서 애저에서 이런 리소스 그룹을 어떻게 만드는가? 구동은 전 시간에 만들었죠. 그래서 구동 밑에 리소스 그룹을 어떻게 만들고, 그 후에는 또 리소스 그룹 밑에다가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생성했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 로그인된 아이디에서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리소스 그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에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메뉴 화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에 와보시면은 현재 리소스 그룹은 하나도 없고요. 구독 아래에 아무 리소스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디렉터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디렉터리가 이제 구독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독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구독이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 디렉터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 중인 이 디렉터리가 이 구독과 연결된 곳입니다. 자, 리소스 그룹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기본 디렉터리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디렉터리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뭐 구독을 더 추가한다든가 그러면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기를 눌러서 리소스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리소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Azure Subscription이라고 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무료 계정, 200달러가 나오는 그 무료 계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 그룹의 이름은 이제 테스트 RG라고 이렇게 이름 적어주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런 컴마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문이나 숫자, 마침표, 밑줄, 하이픈, 괄호만 허용이 되며 마침표는 끝낼 수가 없다. 저는 여기 쉼표 넣어놨거든요. 쉼표 들어가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역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영역이 이제 아무 데나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 해보니까 아무 데나 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제 무료 계정이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이스트로 하겠습니다. 이 무료 계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에다가 세팅을 해주셔야 해요. 자, 다 세팅이 됐으면은 다음을 눌러서 진행을 하고요. 태그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네, 검토 만들기까지 이제 바로 진행이 되고요. 네, 유효성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만들기가 가능하거든요. 이 유효성 검사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설정한 내용들이 지금 잘 맞는가, 뭐 그걸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서 금방 끝났는데 이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리소스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리소스 그룹이 이제 조금 늦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이제 나타납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얘가 이제 애저가 약간 그런 게좀 있어요. 좀 늦게 이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RG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리소스가 뭐가 배치가 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현재 비어 있고요. 뭐 여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일일이 설명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순서가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지나가만 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소스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 하위에 뭘 만들어야 돼요? 네, 리소스를 만들어야 된다. 앞에서 배웠죠? 관리 그룹 밑에 구독이 있고, 구독 밑에 리소스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죠. 테스트 RG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RG 리소스 그룹 만든 거고, 그 하위에 이제 리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소스를 뭘 만들 거냐? 한번 공인 IP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인 IP가 제일 좀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공인 IP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저에다가 공인 IP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 IP라고 이렇게 상단에 치시면은 공인 IP 주소를 검색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눌러주신 다음에 그럼 공인 IP를 이제 만들러 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공용 IP 주소 만들기 이걸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들어가 보시면은 IPv4로 만들 건지 IPv6로 만들 건지 이런 거 물어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뭐 SKU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로드 밸런스의 어떤 타입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둘 거고요. 네, 뭐 저희가 로드 밸런스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그냥 내려오시고 이걸 이제 어느 계층에 쓸 건지 전역인지 뭐 지역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역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이라고 하면은 글로벌하게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것을 테스트 퍼블릭 IP라고 이렇게 이름 간단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려오고요. IP는 당연히 정적으로 받아야겠죠? 정적으로 받아야 되고, 라우팅 기본 설정,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쪽으로 둘 거냐, 인터넷 쪽으로 둘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내부에다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네, 테스트 RG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테스트 RG를 아까 앞에서 방금 전에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공용 IP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정이 된 그런 그룹 안에 배치된 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 보면 영역 중복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넘어갈게요. 저희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이스트 위치는 여기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스트레일리아면은 이제 호주 동부 지역이죠. 호주 동부 지역에다가 만들 거고요. 이 영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호주 이스트에도 이제 호주 이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죠. 지금 보면은 호주 이스트인데 여기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몇 개까지 쓸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용성 영역이라는 게, available zone,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좀 편해요.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좀 간격이 있게 이렇게 짓습니다. 간격이 있게 지어야지, 서로 이제 자연재해를 이제 막을 수도 있고, 뭐 정전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은 빠르게 다른 데이터 센터의 기능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 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에이지는 여러 개로 이제 중복해서 세팅을 해놓습니다. 똑같은 설정을 여러 군데 복제를 해놓는 거죠. 앞에서는 여러분들 몇 가지 예제를 보셨어요. 그 예제를 보면은 클라우드의 기능을 이제 한쪽에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놓고 한쪽 서비스가 무너지면은 다른 쪽에서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영역 중복으로 해놓으면은 세팅이 이제 여러 곳에 중복이 돼서 세팅이 된다라는 거죠. 네, 저희는 그대로 두고 만들기를 누르도록 합니다. 네,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기다리면서 새로 고침을 좀 눌러주시면은 이제 공용 IP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상단에 이렇게 종료 표시가 뜨면서 배포 성공이라고 나타나네요. 자,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 퍼블릭 IP라는 게 보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 테스트 퍼블릭 IP가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원을 생성하고, 뭐, 데이터베이스나, 인스턴스나, 이런 데이 IP를 부여할 수 있어요. 또는 로드 밸런스나 이런 데다가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런 IP를 미리 할당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당받고 있는 동안에 이 IP가, 다른 사람들은 못 쓰거든요. 이제 저희밖에 못 쓰는 거죠. 당연히 돈 주고 빌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IP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뒤로 가서, 리소스 그룹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리소스 그룹으로 돌아갈게요. 자, 리소스 그룹으로 돌아가면은 이 테스트 RG가 있고요.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테스트 RG 내에
이제 테스트 퍼블릭 IP가 구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퍼블릭 IP 주소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리소스 시각화 도움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은 실제 리소스 안에 이제 제가 아까 그려드린 것처럼 네, 테스트 RG라는 거 안에 공용 IP 주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게 바로 이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그림을 잘 그려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딸랑 요거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VM도 배포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이쁘게 시각화가 되어서 잘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크게 뭐 차이점은 없죠. 차이점은 없는 모습이고 어쨌든 이 테스트 RG라는 리소스 그룹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는데 그 안에 현재 리소스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